예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거 BMW 미니 컨트리맨, 예, 이 차량을 탁송을 갑니다. 자, 이 미니 차량은요, 이렇게 이 볼륨 버튼을 이렇게 다이얼 버튼을 이렇게 돌리면요,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. 끝까지 돌리면 끝까지. 또 낮추면은 또 이렇게 내려가고. 3기통 엔진, 1500cc 싱글 터보, 136마력에 22토크, 그리고 전장이 4m30, 예, 전고가 1m55, 예, 전폭이 1m82. 서스는 앞은 맥퍼슨, 뒤쪽은 멀티링크. 이게 도어 문짝 두께라든가요, 무게감이 상당합니다. 차가 그 외관 생긴 디자인도 그렇지만 차는 좀 작아도 엄청 다부지고 튼튼해 보이죠. 예. 앞에 중앙에 있는 원형의 디스플레이, 미니의 전통 디스플레이 디자인입니다. 자, 뒷자리는 아반떼나 우리가 K3에 탔을 때 그 정도 공간 느낌입니다. 뒷자리는 그래서 앞자리를 뒤로 조금 빼놓으면은 뒷자리는 조금 좁아 보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 선루프는 파노라마긴 한데 앞쪽 뒤쪽으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. 선루프는. 자, 비상 깜빡이가 여기 있습니다. 예, 이 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, 안 좋은 노면 갈 때 차가 튀고요. 승차감은 진짜 좋지는 않은 차입니다. 예, 대신에 아주 묵직하게 이 코너링 핸들링에서 참 많은 재미를 주는 그런 차입니다. 예, 역시 차는요, 2000cc 터보 정도는 돼야 됩니다. 그래서 뭐 190에서 200마력 정도는 가야 웬만큼 내가 급가속을 하고 싶을 때 가속도 되고 일상주행이나 고속주행에서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마력대가 190, 200마력은 최소한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저께 제가 탔던 그 구형 트레일 블레이저, 그게 참 이름이 참 어려워가지고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 1.35 터보에 156마력이라서 확실히 급가속을 했을 때 RPM 올라가고 엔진
소리 나고 차는 그렇게 빠르게 가속이 안 되고 그런 한계점들이 보였습니다.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잘 나간다. 이렇게 나가야지. 아, 이게 운전하는 맛이지. 그리고 막 RPM 올라가면서 엔진 소리가 안 나잖아. 막 듣기 싫은 막 치솟는 그런 엔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. 사실 이게 핸들도 묵직하고요. 조향감도 좋고, 예, 가속 빠르게 되고, 예, 코너링 핸들링에서 참 이게 예, 재밌게 이렇게 펀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. 아주 뭐 고출력의 차량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시내 주행에서나 아니면은 뭐 또 산길에 어느 정도의 와인딩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하는데 아주 재미나게 탈 수 있는 차입니다.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저속에서는요 예전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승차감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그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갈 때도 이 저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튀는 느낌은 없어요. 어느 정도 부드럽게 묵직하게 넘어갑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야, 저렇게 큰 차가 저렇게 갑자기 들어옵니다. 저. 야. 그래도 지가 잘못했다고 저렇게 깜빡이는 캐주네요. 에, 저러면은 또 자, 지금 횡단보도 보행신호라 서서 멈춰야 됩니다. 그런데 저 트럭은 횡단보도 신호가 켜졌는데도 그냥 또 지나가 버렸어요. 10초 남았는데 저 아주머니는 또 막 저기서 또 막 달려온다. 아이고 참 저러면 안 돼요. 그냥 좀 기다렸다가 한 3, 4분 늦게 가더라도 그 다음 신호를 받고 건너야지. 저렇게 무리하게 10초 미만으로 신호가 떨어졌는데 저렇게 막 무리하게 막 뛰면서 저렇게 건넙니다. 자, 가속을 해볼게요. 앞에 차가 없으니까. RPM이 갑자기 치솟질 않잖아요.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리니어하게 컨스턴트하게 직선으로 일정하게 올라가잖아요. 어저께 탔던 제 그 트레일 블레이저처럼 그렇게 막 RPM 치솟으면서 막 엔진 막 굉음을 내고 막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. 특히나 이 BMW 엔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운전자가 악셀을 깊이 밟아도요, RPM이 치솟거나, 막 엔진음이 그렇게 막 크게 막, 막 요동을 치면서 이렇게 그러질 않아요. 일정하게 올라가지. 확실히 하체가 단단하니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.
확실히 BMW 특유의 이 가속감 잠시 후 80km 좋습니다. 그래서 일반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한 4,800 정도 하고요. 1500cc 싱글 터보입니다. 136마력에 22토크 정도 나옵니다. 136마력에 22토크면 제가 그저께 탔던 그 트레일 블레이저가 1.35 터보에 156마력이었거든요. 그러면 20마력이 적고 토크도 더 낮은데 실제 주행을 했을 때 가속력이라든지 나가는 느낌은 훨씬 민첩하고 가속이 잘 됩니다. 스포츠 모드가 아닌 노멀 모드에서도 가속력이 꽤 좋습니다.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. 그리고 내리면은 미드. 한 번 더 내리면은 이제 에코 모드 같아요. 모드는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. 중간에 이 미드가 이제 노멀 모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리면 여기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에코 모드,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. 근데 이 모드 변경하는 이 스위치가 조금 더 손에서 닿는데 위치가 좀 더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. 1500cc 터보에 136마력에 22토크, 차량가가 4,800 정도 하는데, 그러면 요런데도 좀 크롬을 넣어줘서 이쁘게 좀 해줬으면 좋은데, 조금 이 버튼 스위치류가 핸들에 있는 버튼이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네요.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. 야, 이 코너를 브레이크를 안 받고 악셀만 전개하면서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. 야, 진짜 코너링 핸들링은 기가 막히다. 얘가 지금 1500cc 터보긴 한데 3기통이에요. 3기통인데도 지금 제가 그 트레일 블레이즈에서 받았던 이 엔진 소리라든지 이 또 정차했을 때 핸들이나 시트에서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는 거, 악셀 페달에서조차 진동이 느껴지는 거 그런 게 없습니다. 같은 3기통이라도 확실히 제조사마다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른쪽 도로입니다.
코너길에서 확실히 코너링은 좋습니다. 가속력도 빠른 편이고 제동력도 좋습니다. 500m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300m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1km 좌회전입니다. 시트는 좀 그런대로 예, 괜찮은 편입니다. 바닥은 좀 쿠션감도 있고 편한데 이 그 등받이 쪽은 딱 이렇게 이 허리와 어깨 쪽을 좀 감싸주는 감은 좀 없고요. 옆에 이렇게 사이드 볼스트는 있는데 예,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. 있는데 이 등판이 조금 너무 이렇게 판판한 느낌이라서 아주 몸을 딱 이렇게 전체를 다 감싸주는 느낌은 좀 덜합니다. 그리고 이 미니 이 컨버터블 차량은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음악 소리가 나오질 않는데 이렇게 볼륨을 올리면 이렇게 계기판에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켜집니다. 이렇게 이렇게 볼륨 버튼을 올리면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. 속을 한번 해볼게요. 저 앞에 구형 모델 XC90이네요. 예, 저거는 한 2세대, 3세대 전의 모델 같은데 예, 저 옆에는 미니 클럽맨 차량은 작은데 참 이 그 디자인 모양새가 되게 단단해 보이죠. 잠시 후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
네, 이 차를 뭐 삼계통이라고 굳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차를 운전하거나 이 차에 탄 승객이 삼계통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할 것 같아요. 예. 이 정차 중에도 지금 예, 기어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고 있을 때도 전혀 뭐 엔진 소리가 들린다거나 진동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악셀이나 페달에서의 진동, 핸들에서의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. 예, 이런 점들은 그 쉐보레 트랙스나 물론 이제 뭐 거의 뭐 두 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예, 트랙스나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차량들에서 그런 엔진 진동, 정차 시에 악셀 페달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시트나 핸들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예, 이런 부분들은 참 이 미니 컨트리맨 차량하고도 이 기술적인 차이가 참 많이 예, 나는 것 같습니다. 4,800이면 좀 비쌉니다, 솔직히. 네. 한 3,500에서 3,800 정도면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을 수긍하고 이 정도 크기에 운전이 재미있는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참 이 구매 욕구를 많이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4,800이라 그러면 아무리 할인을 좀 300, 500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매 욕구가 느껴지진 않네요. 이 미니 컨트리맨에서 아쉬운 점 이 실내 인테리어 예, 뭐 디자인은 차치하고 실내 내장재 예, 마감이 그렇게 예, 좋은 소재를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인도 다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여기 팔걸이 부분도 플라스틱이고요 여기도 플라스틱이고 다 플라스틱이에요. 그래도 차량 가격이 4,800 정도 되면 이런 팔걸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도어 트림 이런 데는 좀 인조 가죽으로 감싸줬으면 어땠을까. 다 플라스틱이야 여기도. 여기도 다 플라스틱이야. 네. 핸들 스위치 여기도. 여기도 크롬도 없고 여기도 요 동그라미 요 크롬 두 개만 넣어놓고 이런데 다 크롬도 없고 예, 실내 마감재에서 좀 원가 절감을 많이 한 티가 납니다. 차가 이렇게 실내 탔을 때 좀 이게 고급차스러운 그런 좀 고급감이 느껴지질 않아요. 이런 점들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이 차가 4,800이면요, 아니 1,000만 원 더 못해서 520i를 사지. 예, 가격이 뭐 한 3,500, 3,000 후반대 정도다. 그랬을 때는 또 뭐 BMW 520i랑 그건 2,000만 원 차이 나니까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겠는데 예, 4,800이면은 BMW 520i도 할인받고 하면 예, 5,000대 후반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기껏해야 돈 1,000만 원 차이인데 이 지금 실내 내장재 이런 거라든지 차체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격적인
가성비적으로 따졌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. 물론 1500cc 터보 3기통의 적은 출력과 토크에서도 뭐 어느 정도 답답하지 않은 그런 가속력, 코너링, 핸들링 성능을 보여준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요. 차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가격이 어떤 합리적인 가격이 돼야 우리가 그 차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. 저 같으면은 4,800을 주고 이 차를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물론 4,800은 이제 그 정가고 또 할인을 좀 해주겠죠. 뭐 한 300에서 500 정도 뭐 할인 들어간다 보면은 한 4,300 정도? 4,300에서 4,500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건데, 역시, 그냥, 차라리 뭐 한 5,600을 더 주고, BMW 차라리 320i를 사겠네요.